첫 번째 주제인 자연이 내세 법칙이 실제 하는 것인지 또는 인간의 발명품인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미리 저희가 설문을 했거든요. 한번 그 결과를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모르는 물리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60%가 넘었어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구성되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저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을 듣고 또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생각이 바뀌셨는지 바뀔 수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두 분 모시고 대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는 7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텐데요. 시간을 계속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1분 전에 6분이 되면 제가 구두로 경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 다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고 하지만 뭐 칼같이 제가 시간을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욱 교수님부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서 역사적, 철학적,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자연의 존재한다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자연에서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16, 17세기에 유럽에서 거의 최초로 등장했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모든 문화권에서 다 그런 생각을 했다든지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에 유럽 사람들이 거의 최초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자연의 법칙이란 개념의 부상을 분석한 사람이 에드가 질셀이라는 사회학자였는데요. 예, 에드가 질셀에 따르면은 유럽은 원래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 입법자로서의 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즉 법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려보낸 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는데 신이 만든 법은 인간이 지키는 법이지 자연에서의 어떤 죽은 생명체 돌이라든지 뭐 지구라든지 이런 생명체가 지키는 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입법자로서의 신이라는 개념이 확대가 되고 또 16, 17세기에 전제 군주제가 확립이 되면서 한 나라 전체에 통용되는 어떤 유일한 법이라는 개념이 결합을 하면서 자연에도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혹은 자연에도 우리가 법칙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문헌들을 찾아봐도 자연에 법칙이 있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설령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런 개념은 굉장히 좀 약간 웃긴 개념으로 어떻게 돌이 어떻게 뭐 달이 법칙을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희화화의 대상으로 취급이 됐는데 16, 17세기 이후에는 신이 세상을 만들 때 법칙을 부여했고 그 법칙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를 한다라는 개념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첫 번째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는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운동 법칙입니다. 제가 그냥 번역을 하자면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특히 이제 하나의 물체가 자기보다 약한 물체와 충돌할 때 그 물체가 잃은 것만큼의 운동량을 다른 물체에게 부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부르는 초기 형태가 데카르트에 의해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법칙이 왜 존재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신이 우주를 만들 때 이 법칙을 우주에 부여를 했다. 그리고 이 법칙은 그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법칙은 계속 존재를 하고 관통을 한다. 모든 물체는 이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 데카르트가 그 군주제가 굉장히 강했던 프랑스 출신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버트 보일 같은 과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쭉 해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P1V1은 P2V2라는 그런 보일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보일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요. 이런 법칙은 인간이 신이 자연에 부여한 법칙인데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찾아내면은 신을 찬송하는 신을 찬미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 법칙의 발견에 상당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예, 잘 아는 이제 뉴턴의 법칙이죠.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뉴턴 역시 자신의 법칙에 상당한 종교적 굉장히 깊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운동 법칙이라든지 우리 태양계라든지 이 우주 모두 예지와 힘을 갖춘 신의 배려와 지배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왜 법칙이 자연에 있느냐? 신이 부여했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를 한다 라고 당시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갈릴레오의 관성의 법칙 혹은 자유낙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칙들이죠. 야, 갈릴레오가 관성의 법칙을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그릇에서 여기서 공을 놓으면 같은 위치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쪽 기울기를 점점 더 이렇게 밑으로 낮추면은 그래도 같은 위치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쪽을 쭉 피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공이 굴러갈 것이다. 언제까지? 같은 위치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실제로 한번 자연에서 관찰을 해보세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언젠가 서요.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 운동은 다 움직이는 물체는 씁니다. 예, 이 관성의 법칙은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은 상당히 추상적인 공간에서 적용이 됩니다. 추상적이고 이상화되고 수학화된 그런 공간에서 적용이 돼요. 자, 갈릴레오의 유명한 자유낙하 법칙입니다. 실제로 실험은 하지 않았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갈릴레오의 낙하 실험을 했던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갈릴레오의 비판자였어요. 낙하 실험을 하니까 무거운 물체가 실험을 할 때마다 먼저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발견을 갈릴레오에게 편지로 써요. 내가 실험을 남았습니다. 해봤더니 네 얘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편지로 씁니다. 갈릴레오는 그 편지를 받고 내 얘기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은 자신의 자유낙하의 법칙은 마찰이 하나도 없는 이상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에너지 보존 법칙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예, 멘델의 법칙을 예로 들면서 제가 제 책에 썼던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멘델의 법칙은 저희가 F2에서 3대 1로 나타난다 그러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거나 관찰을 해보면 절대로 3대 1로 나타나질 않아요. 2.8대 1이라든지 뭐 3.1대 1, 3.2대 1까지도 얼마나 나타납니다. 야, 그런데 왜 우리는 멘델의 법칙을 3대 1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이고 단순한 멘델의 법칙이 자연에 존재하지만 복잡한 유전 현상은 이 법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생명체가 매우 다양한 유전의 양상을 보이는데 멘델의 법칙은 이런 복잡한 유전 현상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법칙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잡한 자연 현상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추상화되고 이상화된 그런 요소를 뽑아내서 그것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었을 때 그것들 사이에 관계를 창조해냈을 때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지 자연의 그 법칙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에서 과학자들이 마치 돌을 줍듯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7초 오버하셨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강연 교수님의 그 다른 의견 들어본 다음에 그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경상대학교 물리교육과의 이강연입니다.
자, 저는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법칙이란 존재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러 나왔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법칙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물리학자니만큼 저는 이제 홍성욱 교수님은 지금 사실은 과학 일반에 대한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리학의 법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한 얘기를 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과학 시간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법칙을 배우셨을 텐데 사실 우리가 똑같이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건 이제 다 같은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각각의 법칙들은 나름의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일관되게 지정해 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법칙이라고 해도 다 의미가 일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물리학의 법칙들은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뭐가 뭐에 비례한다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학의 법칙들은 이제 주로 이제 식의 형태로 수식의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때 뭐가 뭐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상수는 뭐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흔히 법칙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법칙, 그런 법칙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연에 있는 패턴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패턴을 찾을 때 이거는 지수함수에다 로그를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패턴이구나 라고 그런 패턴을 자연에서 찾을 수 있냐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패턴이 있다고 느낄 정도는 그냥 이걸 늘렸더니 이것도 커진다 또는 이걸 늘렸더니 이게 작아진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이 사실은 비례한 패턴 정도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정말로 존재하는 자연 법칙이 그렇게 뭐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또는 심지어 실험실에서도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은 사실은 특정한 조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온도는 주로 우리가 상온에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줄 때는 실험실에서 걸어주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법칙이 정말로 그 안에 들어있는 법칙은 굉장히 복잡한 함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그 중에 일부만을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범위만을 보게 되고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은 직선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뭐가 뭐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법칙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흔히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법칙 하나를 예로 들자면 오음의 법칙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오음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가 비례한다는 그런 법칙이죠. 이거는 전압과 전류가 우리가 상식적인 정도의 크기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압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던가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른 파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법칙이라는 것이 비례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물리량을 이 법칙을 정함으로써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다 뭉뚱그려서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겠지만 뉴턴의 중력 법칙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말은 그 법칙을 통해서 그 질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량을 이제 중력에 의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 질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칙의 형태가 그렇게 생긴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들은 아까 두 번째 이유에서 말했듯이 적용 범위가 확장되면은 폐기되는 수가 많습니다.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법칙이라면은 가능한 한 많은 범위에 넓은 범위에 적용되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은 법칙이 되겠죠. 뉴턴의 중력 법칙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상의 일뿐 아니라 저 이 태양계라든가 별들이 움직이는 것 또 아주 멀리 있는 은하계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식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칙은 여전히 아닐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모에 알 거리가 들어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0이 되는 데에서는 이 법칙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거기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항상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리학자의 꿈은 그런 제한이 없는 정말로 모든 것에 적용되고 모든 곳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을 찾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모든 물리학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법칙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패턴을 찾아서 특히 물리학 법칙은 그거를 보통 수학적인 형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19세기까지와는 달리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우리의 과학관이라든가 과학관이랄까 이 과학을 대하는 그 1분 남았습니다. 곤란한데요. 예, 과학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꼭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세기 물리학에서는 법칙이란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세기의 물리학에서는 자, 상대성 이론, 불확정성 원리, 뭐 베타 원리 뭐 이렇게 법칙이란 말 대신 원리, 이론이란 말들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법칙들이 자연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저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게 그럼 뭘까? 일단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하나도 다음 장으로 해주시죠. 예, 존재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이전에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물리학자가 이미 해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스티븐 와인버그는 나와 법칙의 관계는 나와 의자와의 관계랑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알죠? 또는 바꿔 말하면 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언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그냥 곧바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법칙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물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와 똑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물리법칙이 자연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느끼신 것처럼 약간의 그 다른 결이 다른 것들을 좀 드러내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마 그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두 분의 말씀하시는 단어 사용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욱 교수님은 개념이란 말을 많이 쓰셨고요. 관습, 종교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구성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법칙이라는 것이 발명되어 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강용 교수님은 법칙보다는 원리, 이론 이런 이야기들, 그 실체하는 것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존재하는 것을 자연에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는 그래서 발명대 발견이라고 하는 키워드로도 두 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의 그 서로 이야기와 입장을 들으신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상대방에게 질의를 하면서 또 토론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교수님이 지금 말씀 마치셨으니까요. 홍성욱 교수님이 이어서 문제 제기 또는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그 이강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랑 별로 입장 차이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예. 그 처음에 이제 비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보일의 법칙 뭐 이런 거죠 케플러의 3법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특정 조건을
특정한 어떤 제한을 두고 조건들을 잘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관찰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갈릴레오가 실험했던 그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예, 그냥 실험을 하면 안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실험을 하면은 무게랑 관련이 있어요. 예,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냥 실험을 하면은. 근데 이제 진공에서 실험을 하면은 안 그렇죠. 제가 과학관 가서 보는 큰 이렇게 긴 진공관을 만들어 놓고 튜브를 만들어 놓고 한쪽 끝에 쇠공이랑 깃털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을 돌리면은 이제 그게 위로 올라가면서 뚝 떨어지죠. 예, 진공일 경우는 심지어 쇠공과 깃털이 같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예, 갈릴레오 법칙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연이냐. 예, 자연에서 우리가 그 쇠공과 깃털을 떨어뜨렸을 때 같이 떨어지냐. 안 그렇죠. 예, 자연에서는 쇠공이 빨리 떨어집니다. 예, 자연이라는 것이 재정이 됐다는 거죠. 갈릴레오에 의해서. 자연이라는 것이 갈릴레오의 법칙을 만족하는 게 자연이다. 라는 형태로 과학자들이 17세기부터 재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수학적인 어떤 공간인데 그 수학적인 공간이 진짜 자연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게 물리학이다. 그게 더 의미 있는 학문이고 가치 있는 학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 그랬어요. 예, 실제 실험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더 가까워요. 우리의 경험상으로. 근데 그런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적용되는 것이 이제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크리에이트한 것이라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저는 과학이 창조적인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발견하는 활동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크리에이티브한 가장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과학과 예술이다. 왜? 과학은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해내는, 줍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험을 하고 수학을 쓰고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패턴을 만드는 것이다. 예, 뉴턴의 법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중력은, 만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 두 개에 비례해요. 뉴턴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제안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뉴턴이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은 두 물체 사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두 물체가 있을 때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를 타원의 형태로 돌 경우에 그러면은 둘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존재한다. 근데 마침 케플러가 한 80년쯤 전에 화성은,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타원으로 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왜 타원으로 도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뉴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태양과 화성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화성이 태양의 주위를 퍼펙트한 완벽한 타원으로 도느냐? 아니에요. 예, 뉴턴의 중력 법칙은 수학적으로 유도된, 예, 수학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유도된 법칙입니다. 화성이나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타원에 가까운 형태로 돌아요.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예, 그래서 뭐 이런 점 때문에 뉴턴의 중력 법칙은 뭐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면은 잘 안 떨어지는, 잘 맞지 않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 중에 몇 개는 해결이 됐지만은 몇 개는 해결이 안 된 채로 시간이 계속 가다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재창을 하고 하는 쪽으로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예, 저는 그 의자의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의자는 의자가 없으면 정말 제가 앉아있지를 못해요. 제가 뒤로 자빠지죠. 근데 법칙이 없다고 자연이 붕괴되느냐?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강호 선생님이랑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뉴턴의 법칙이 있기 전에 태양계가 붕괴가 됐을까요? 아니죠. 자연은 존재합니다. 자연은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에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과학의 역할이죠. 예. 케플러가 없었다고 행성이 다른 방식으로 돌았을까요?
갈릴레오가 없었다고 낙하한 물체가 다르게 낙하를 했을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없었다고 혹은 인간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막 다 이렇게 붕괴하고 막 쓰러져 내려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 그렇지가 않은데 사람이 자연을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를 해서 거기서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규칙성이라든지 뭐 수학적인 조화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예. 과학을 이렇게 보면은 과학이 왜 창의적인 활동인가? 과학에서 왜 창의성이 중요한가? 예. 탐험가의 모험심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창의성과 흡사한 그런 종류의 창의성이 과학에서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홍성 교수님이 처음 발제하신 것보다 조금 더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 같은데 또 듣다 보니까 그 이강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것 같고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특히 그 법칙이 없으면 붕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 1분의 경고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정리를 제대로 못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드릴 텐데 먼저 사실은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케플러가 법칙을 발명하기 전에도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이 그러니까 케플러가 법칙을 발명한 게 아니라 케플러 이전에도 그 법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요? 오히려 순전히 이건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아까 20세기 물리학을 말씀드리면서 미처 정리를 못 해드리고 넘어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법칙들은 대부분은 그 20세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알아낸 그런 법칙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고 더 깊이 이해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법칙을 우리가 완전 무결한 법칙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사람이 이제 과학을 이해해 가지고 알아낸 그런 자연 원리들은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정확하게 좀 더 자연의 진짜 법칙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존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법칙들은 글쎄 아직 물리학자들이 그거를 완전히 모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법칙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법칙이 저는 이제 정말로 존재하는 법칙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전까지 있었던 많은 법칙들은 사실은 그걸 굳이 법칙이라고 지금은 법칙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예로 들었던 오음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아주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것이었고 좋은 법칙이라고 생각이 됐고 물론 지금도 모든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오음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그냥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의 전자가 특정한 조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음의 법칙을 우리는 뭐 실제로 정말로 존재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존재하고 현재 정말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법칙은 양자론의 원리들, 상대성 이론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은 정말로 존재해야만 되는 진짜 이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패턴을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로 자연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법칙은 주로 그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강현 교수님 이야기를 받아서 홍 교수님한테 넘겨드리는데요. 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법칙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진실에 가깝게 가면서 발견해 나가고 있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반론이랄까, 네, 홍 교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아까 케플러 사례를 드셨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연의 법칙이 존재했다면은 왜 케플러 이전의 다른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못 봤을까 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여기 존재를 하고 그것을 과학자가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이라면은 왜 하필 케플러의 눈에만 그것이 보였을까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케플러의 법칙을 케플러가 만든 것이다. 복잡한 자연 현상에서 이상화하고 추상화한 여러 조건들을 따지고 여러 데이터들을 그것에 맞춰서 케플러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 그 법칙이 하필 케플러에 의해서만 발견됐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19세기 말에 윌리엄 톰슨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과학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과학자인데 뭐 당대의 최고로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 19세기 말엽에 뭐라 그랬냐면은 물리학이 해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빼고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이것도 곧 해결이 될 것이고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물리학자가 계속 나온다면은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측정을 소수점 단위 한 단위 밑으로 더 정확하게 하는 그런 일만 이들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은 이제 확실하고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불과 한 2, 30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그 20세기 현대 물리학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대 물리학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학은 결국 그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크게 그 과학을 가지고 연구라는 패러다임이라든지 어떤 뭐 큰 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면은 저 지금의 과학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과학. 그래서 뭐 500년 뒤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야, 20세기 물리학자들은 표준 모형이 맞다고 생각했대. 참 웃겨. 지금 보니까 20세기 물리학자들은 한때는 뭐 슈퍼 스트링에 대해서 초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슨 다크매터, 다크에너지가 있다라고 믿었대. 정말 웃기지 않? 뭐 이런 식의 완전히 다른 과학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뭐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과학이 진리를 발견하지 않는다. 과학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을 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부르는 그런 팩트들을 계속 축적을 하고 그 외연을 넓혀가는 학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과학이 그렇다고 절대적이냐, 과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신이 만들어서 우주에 부여한 그런 법칙을 발견하는 활동이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과 정말 피땀 어린 그런 노력과 실험과 이론적인 어떤 고민과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점점 더 자연의 구석구석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해는 또 한참 지나가다가 이제 다른 형태의 이해로 다른 형태의 법칙으로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다가 또 바뀌고 이해를 많이 하다가 바뀌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과학의 역사였고 또 앞으로의 과학의 역사일 수가 있다. 이것은 과거의 과학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런 과학 지식의 여러 층위들, 여러 결들, 여러 단절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그럼 일단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강현 교수님이 왜 못 봤을까 그런 법칙들을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후에는 질문 받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플러가 그 법칙을 처음 발견한 이유는 사실은 단순하죠. 그전에는 실험 데이터가 훨씬 정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티코 브라헤가 쌓아놓은 그 데이터를 그 정도로 타원이 보일 만큼 우리가 이 타원인 궤도라고 해서 이렇게 찌그러진 럭비공처럼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타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심률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공에서 약간 정도 찌그러진 정도의 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데이터로는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던 거고, 케플러가 이제 그 티코브라의 정밀한 데이터를 정말로 정밀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스스로의 눈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것이 이제 타원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많은 경우에 뭔가 더 정밀한 실험 데이터가 나오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늘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정밀한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던 것이 과학의 발전에 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양식에 대해서 과학이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비교를 드리자면은, 아까 20세기 들으면 물리학에서는 법칙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든가 경영학 같은 데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법칙이 있죠.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집적회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인가요? 18개월마다 두 배씩 뭐 좋아지던가 뭐 그런 법칙입니다. 자, 이 법칙은 사람이 발명한 게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자연의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도 없고 반도체의 역사가 달라졌으면은 중간에 필요하지도 않았을 법칙입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은 글쎄 지구상 어느 문화권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어도 결국 좀 더 정밀해지면서 수렴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법칙으로 수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이전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진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적어도 20세기 이후에 우리는 꽤 그래도 앞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법칙들을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다 안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만 적어도 일부는 가지고 있다고 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젠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상황에 다 완벽하게 맞는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완벽하게 정밀한 법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은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물리학자들도 요즘은 그런 거에 약간의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항상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는 그런 것밖에 알 수 있는 그런 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그 범위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을 그런 법칙들을 지금은 유효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상황에서만 유효하다는 뜻으로. 그래서 어느 상황으로 가든지 우리가 유효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든 자연의 법칙을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우리는 물리 법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그 조금 더 그 물리 법칙이 실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메일로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현장에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적어 주셨는데 제가 그 한 분씩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바로 현장에서 주신 분인데요. 성함을 적어놓지 않으셔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욱 교수님의 의견을 지지하는 쪽인데요. 물리법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연현상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자연현상을 규명하여 법칙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 앞서 물리법칙의 정의 자체에 대해서 먼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베르누이의 법칙의 경우 각종 저항 및 와류 등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관찰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이상적 가정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강영 교수님 의견의 지지 발언 이메일로 주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밟고 있던 송은호 씨 어디 계시죠? 오셨나요? 예, 아 저쪽 끝에 계시군요. 네, 이강영 교수님 지지 발언이십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리 법칙은 자연에서 왔는가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리 법칙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강아지 훈련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강아지 훈련사가 강아지의 행동 습성을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아지의 습성은
강아지에서 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자연에는 이미 물리학자가 법칙을 발견하기 전부터 자연계에는 물리법칙의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법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간혹 가다가 발견하는 과정에 필요한 실험 방법을 발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물체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현미경이나 아주 멀리 있는 물체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망원경은 발명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관측 결과로 구해진 법칙은 발견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두 분 의견 들으시면서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내용들이 중첩돼 나가는 것들을 좀 그 느끼셨을 겁니다. 그 일부 마치기 전에 프론트에서 조금 그 몇 분의 질문을 받아서 그 두 분 지명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들으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실 분들은 좀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에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재학 중인 유수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읽어주셨던 홍성욱 교수님 지지가 제가 쓴 거고 지금 예, 제가 이 정도 안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분 토론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이강현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과학자, 물리학자, 물리 법칙에 좀 더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진정한 법칙의 발견이란 이제 제한 범위가 없고 실질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예외현상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규명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의 발견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발견해낸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그런 말씀에는 전제가 과학적 진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까 홍성욱 교수님의 그 반론에서도 등장했지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학적 정리를 하자면 과학적 진리의 존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외적인 현상이 없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 규명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사실 과학적 진리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그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강현 교수님. 아, 예. 과학적 진리의 존재성이라고 하면 너무 이게 추상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자연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느냐 우선 가장 초보 단계에서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패턴을 읽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이런 문명을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 과학적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려면 이제 그런 게 정말로 존재하느냐를 먼저 말씀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과학자로서는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것이 과학자들의 모든 활동은 그게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예, 과학적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전제하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사실은 과학이 할 활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과학의 방법으로서는 어쨌든 그거를 알 방법은 또는 그걸 뭐 증명하거나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의 방법으로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홍성욱 교수님의 방금 전 말씀을 빌리자면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크리에이트하는 게 과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크리에이트 해낸 게 물리 법칙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의 일부를 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거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자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거기에 네, 조금 인간이라는 대답을 하시죠. 네. 거기에 인간이라는 필터가 뭐 중간에 들어있는 거는 뭐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학으로 표현하고 언어 또는 뭐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는 뭐 틀림없이 맞습니다만 그런데 그 말은 원래 자연에 그러니까 인간이 알기 전에 뭔가 법칙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듯한 말씀 아닌가요? 네. 아니 원래 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라는 건 필터지 그거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홍성욱 교수님 쪽으로 질문하실 분. 네, 요 제일 먼저 손을 드셨군요. 네, 자기 소개 잠깐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기 산본에 살고 있는 애 아빠입니다. 네.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마이크만 잡으니까 좀 떨리네요. 저기 홍성욱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토론 과정에 있어가지고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법칙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랬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혼돈이 있어가지고 들을 때 제가 지금 조금 혼란스러웠거든요. 지금 들을 때 조금 보니까는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법칙의 대상이라는 것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칙이라는 말로서 어떤 무언가를 바꾼다는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법칙의 대상까지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슈퍼스트링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암흑물질이 실제하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뭐 자유낙하라 하는 물체가 실제하냐? 뭐 당연히 실제하죠. 자유낙하라는 물체가 예. 뉴턴의 중력이 존재를 하느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논쟁적인 주제예요. 왜냐하면은 뉴턴의 중력은 많은 경우 존재한다라고 믿어왔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만은 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중력이라는 거는 에피피나미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공간의 휘어짐을 우리가 공간의 휘어진 공간에서 물체가 운동을 할 때 두 물체 사이에 그 어떤 관계를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른다라는 식으로 그 실제성이 많이 희석이 되죠. 일반 상대론에서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에너지가 실제를 하느냐. 예, 뭐 이견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 한다라고 하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실제를 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존재했거든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위치 에너지라는 게 실제로 한 자연의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위치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잘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집어넣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법칙과 관여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어떤 것들은 더 확실히 실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실제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뭐 모르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맨델의 유전 법칙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2.8대 1 어떻게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주어들은 풍월로는요. 그 3대 1이라고 하는 어떤 유의미한 상관성의 큰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의미한 상관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디어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모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약간의 부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물건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좀 숫자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은 그 정확하게 숫자를 뽑아내지 못한다 그런 이유만으로
어떤 무언가가 이데얼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부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그 뭐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맨델의 법칙을 배울 때 계산을 해보면 3대 1이 나와요. 그렇죠. 3대 1이 나오고 아 이게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이 맞구나. 왜냐하면 RR 뭐 스몰 RR 뭐 혹은 RRYY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렇게 따져보는 밑에는 이제 RR이 되는데 그거는 다 그 큰 것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RRRR이 이렇게 교배하면은 밑에 보면 RR이 나오고 라지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3대 1의 비율이 딱 되거든요. 3대 1인데 그러면 이제 아 실제로 완두콩을 키워봤어요. 완두콩을 키웠는데 2.8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아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은 3대 1이란 법칙이 존재하는데 내가 실험 조건을 잘못 달아서 2.8대 1이 나왔구나. 그리고 실험 조건을 계속 바꿔서 3대 1이 될 때까지 실험을 해요. 그래서 딱 3대 1이 나오면 아 이제 드디어 이 실험 조건으로 3대 1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RR, small RR이 자연의 실제가 아니라 모델이에요. 모델. 예, 완두콩에 이런 유전인자가 있겠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에는 실제성도 있지만은 우리가 유전 복잡한 유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로 삼은 측면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요즘은 점점 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라는 게 크로모솜 상의 어떤 특정한 위치를 점한다 그러면은 점핑 지인 같은 거 건너뛰는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은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유전자의 많은 그 복잡한 유전 현상들을 기존의 유전자 모델을 갖고 설명을 잘 못하니까는 어쨌건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3대 1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 아 내가 실험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아 자연 현상이라는 거는 원래 복잡하구나. 아 원래 복잡한데 3대 1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때는 2.7대 1이 나왔다. 어떤 때 3.15대 1이 나왔다고 하는 이 복잡한 자연 현상을 그냥 두면은 사실은 인간이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자연현상을 단순화해서 이해를 하고 사람이 뭐를 단순화시키면은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법칙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만 비례한다라고 단순화시키면은 그 단순한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조작할 수 있고 뭐 실험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 아집니다. 맨델의 법칙은 어떤 때는 2.8대 1이었다 어떤 때는 3.15대 1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3대 1로 나온다라 그러면은 그걸로부터 생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져요. 예, 그게 추상화의 어떤 힘이거든요. 예, 법칙이 갖는 힘이 그런 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원래 복잡한데 복잡해갖고 딱 3대 1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그거를 우리는 3대 1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자. 그게 그걸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맨델이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예, 발견을 했다기보다 만들어낸 것이죠. 그 복잡한 자연 현상에서 간단한 어떤 패턴, 간단한 수학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과학자고요. 예. 네, 그러면 그 질문 아마 이어질 텐데요. 그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추기로 하고 2부에서 하려고 하는 과학에서 본다는 것이 또 이 주제에서 연장선상으로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같이 하기로 하고 처음에 그 사전설문했던 것이 혹시 어떻게 잠깐 바뀌었는지 처음에 이강용 교수님 쪽에 그 자연 법칙이 실체한다는 쪽에 63.5% 뭐 찬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홍성욱 교수님 의견에 36.5%의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그냥 살짝 보고 거수를 하겠습니다. 네, 홍성욱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견이 변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강희 교수님 의견에 또 마음이 흔들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홍성욱 교수님의 의견을 지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촛불 그 세듯이 어떻게 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강영 교수님의 의견. 네,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네, 그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 그 마저 하지 못하신 질문들은 그 설문 그 질문지에다가 써주시면 2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질문을 같이 받기로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지금 8시 29분인데요. 8시 40분 정각에 저희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 그 사이에 설문지나 그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4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